안녕하세요. 노트북을 가지고 노트북이랑 있어요. 노트북이랑 잠깐 마이크 좀 찰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그 제사원소 네. 만든 모모로 댄스의 모모 네. 연한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게임 소개해 주시죠. 게임. 아, 네. 게임은 제가 네. 비콘에서 한번 소개했었는데, 네. 아, 간단히는 어느 날 우연히 발견된 네. 비밀의 연금술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 비밀의 연금술서에 들어있는 그 연금술에 필요한 그 비밀의 코드들, 그것들을 네. 풀어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요. 네. 26점을 잘 조합해서 26점을 얻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고요. 네. 이 안에는 물, 불, 공기, 흙, 뭐 그 다음에 바다, 태양, 그리고 전설의 네. 동물들, 전설의 그 인물들 어허. 이런 사람들을 조합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이 네. 이제 점수가 돼서 네. 하는 게임이고요. 네. 오늘 나온 거는 그 중에 이 게임뿐만이 아니라 네. 이걸 통해서 제가 커스텀 GPT를 만들었는데 이걸 통해서 간단한 카드점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커스텀 GPT 안에다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 네. 카드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카드 해석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그리고 그 카드별의 네. 상징들을 만들어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네네. 이를테면 이 카드들은 각각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런 킹 카드, 네. 왕 카드는 네. 이게 1부터 4까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왕이 의미하는 바가 있고 상징성이 네. 있고 그 다음에 1, 2, 3, 4가 다 달라요. 네. 근데 이 카드를 뽑아서 했을 때 그때 이 또 맥락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네. 해보죠. 해보시죠. 예, 한금님과 네. 챙챙님이 네. 네. 생각하는 어떤 질문들을 주시고 네. 그것들을 이제 풀어보는 방식으로. 아, 보드라이브 대박 날 것인가? 아, 그러면 잠깐만요. 10만 구독자 올해 안에 달성 가능할 것인가? 재밌다, 재밌다. 점수를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요. 누가 올해 대박? 아, 올해 안에? 올해 아, 그건 아까 10만. 아, 올해 안에 안 될 것 같은데. 날 것인가? 아, 것인가?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올해 안에 10만 명. 10만 구독자? 네. 네. 구독자 달성이 가능할 것인가? 자.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와우. 에너지 카드를 통해.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범님이 섞어서 네. 펼친 다음에 네. 세 장을 뽑아주세요. 자. 우와, 우와. 네. 두근거리죠. 섞어서. 저도 기대가 과거 현재 미래 네 자 하나 과거 현재 미래 네 아, 네. 자 이걸 입력할 때는 네. 이렇게 네. 뭐 드래곤 이렇게 네.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입력해도 네. 되고 용 해도 되고 네. 드래곤 랜드 드래곤 3 숫자도 중요하거든요. 아. 그 다음에 정방향 정 그냥 줄여서 정으로 해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랜드 1 정방향 그리핀 4 정방향 다 정방향이네요. 조커라고 써 있어요. 아 그거는 상관 그건 특수 네. 카드. 이게 역방향인 거죠? 이게 역방향인 거 아닌가요? 네네 그렇게 네. 되면 역방향이고요. 그렇죠. 자 그럼 엔터. 그러면 제가 입력했었던 네.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읽어보시죠. 충만한 시기를 거쳤습니다. 성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아이디어 콘텐츠로 커다란 성장이 있었어. 빠르게 확장해 나갔어. 수진스. 현재 잠재력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우와. 의미형으로 현실적 기반과 안정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기반을 퉁뜨린다. 현실적 기반과 안정성을 지금 하고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취와 안정을 나타냅니다. 다 안정이네. 숫자와 안정성을 한정은 지혜와 보호의 상징이기 때문에 달성하고 안정적인 위치에 오를 거래요. 올해 안에 10만 구독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와. 야, 네, 그래요. 보드라이브는 과거에 큰 성장을 이뤘고 현재는 탄탄한 기반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는 목표 달성과 더불어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므로 10만 달성은 매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와, 매우.
꾸준한 전략과 창의적인 콘텐츠가 열쇠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네. 되게 재미있는 점은 네. 여기에서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이것들은 네. 해석이 계속 가지를 펼쳐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더 이 안에서 더 알고 싶은 거는 질문을 해서 또 뽑아서 또 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콘텐츠 어떤 게 좋을까요? 어때요? 그 다음은? 질문은 구체적일수록 더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택지가 있으면 네. 둘 중에 선택을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좋을까요? 콘텐츠 관련해서 세부 질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챙챙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너무 구체적. 창의로운 창의적인 콘텐츠를 위해 챙챙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창의적인 콘텐츠를 위해서 챙챙 콘텐츠 생산을 위해서 챙챙이 해야 할 것은? 챙챙이 해야 할 챙챙이 여기서는 뭘 수 있어요? 예. 챙챙이라는 호스트? 챙챙이라는 호스트가 해야 할 일은 해야 것들은 할까요? 하고 이제 섞어서 네. 섞어서 또 저에게 달린 보호드라이브의 운명. 챙챙이 보세요. 섞어요? 네, 섞어서. 무서워. 또 과거 현재 미래. 아니 이렇게.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요. 보여드리고 짠! 몇 장? 세 장을 세 장. 하나 네. 펼친 다음에 꼭 그냥 예,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세 장. 네, 여기서 하나 차례 해주세요. 오 킹! 네. 역방향이 하나 있어. 철학을 포기해야 되는 건가? 예. 자 에어 3 네 킹 3 3 정 네 킹 3 정 저건 뭐지? 예언자인데요. 네. 예언자 3 역방향? 선지자 3역. 3역. 네. 무서워. 과거. 성장과 조화를. 과거는 성장과 조화, 창의적인 발전을.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창의적인 발전을 했대요, 과거에. 현재는 성장, 역할과 책임을 강하게 느끼고 있대요. 그리고 방향성을 정하는 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성장 확장의 기회가 그렇다. 실험을 두려워하지만 안 된다. 미래 선지자는 역방향이므로 자기 비전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미처 보지 못한 측면을 발견할 확률이 크대요. 내부적인 고민이나 외부의 반응에서 혼란을 의미할 수 있다. 내면의 목소리를 신중히 따르며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단 더 깊은 통찰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휴식과 재정비를 통해 자신을 내려다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저 요즘 많이 필요한데. 쉬고 있었는데. 네. 그렇군요. 네. 재밌다. GPT를 여기 저희가 이제 또 시간이 다 돼서.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실험을 하면서 해보니까 의외로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완전히 뭐 맞건 틀리건 간에 한번 내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리프레쉬 할 수 있는 그런 재미를 준다는 점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이 원래 그 마법의 연금술서를 발견한 걸 계기로 계속 이런 콘텐츠들을 게임뿐만이 아니라 계속 생산해서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이 제사원서의 스토리텔링이라서 그 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곧 또 다른 귀여운 게임이 등장할 겁니다. 모모르데스. 기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